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항공모함은 전형적인 공세지향적인 무기입니다. 독도를 두고 일본이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F-15K, F-35A가 출동해야 되죠. 항공자위대 소속의 F-15J, F-35A, F-35B가 출격을 하겠죠. 양측이 똑같이 미국제 무기로 대치해야 돼요.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은 전쟁에 성립되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항공모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전체적인 국방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또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예전부터 좀 옥신각신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작권 환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군에 비해서 질적 우위가 현저하기 때문에, 문제는요 여러분들, 전작권 환수할 때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대북 감시 자산이에요. 제가 2007년 에어쇼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그 2007년 그 록히드 마틴에서 받은 요 코인이에요. 여기 록히드 마틴에서 패트리어트 3 요거 이제 출시하면서 요거 체계 통합을 록히드 마틴이 했었거든요. 요 기념 코인 요거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부회장인가 왔었어. 나 부회장하고 단독 인터뷰했어 내가 거기서. 인터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와 있는 이제 주한미군 관계자들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던데, 팩3가 크루즈 미사일도 잡을 수 있다. 어떻게 크루즈 미사일 잡냐? 뭐 인공위성하고 AWACS 백업을 받으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미국이 한반도를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 유무형의 대북 감시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감시 자산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2007년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약 2조 달러 정도래요. 2조 원이 아니고.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333조 원입니다. 3억 원이 아니고 3조 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일단은 현대전 뭐 봐야지, 얘네가 뭐 하는지 봐야지 우리가 먼저 칠 건지 뭐 할 거 아니면 싸울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감시 자산이 그동안 부족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AWACS도 들여오고 글로벌 호크도 들여오고 정찰 유성 등등등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북한이 SLBM 탑재한 잠수함을 운용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잠 초계기인데, 현재 이제 P3 계열이 16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형 P8을 5기를 또 추가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내년부터.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훨씬 좀 나아지겠죠. 우리가 지금 감시자산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갈 길이 정말 멉니다. 물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감시자산을 전부 다 대체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감시자산 문제는, 감시자산 확보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더 시급한 사안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해군이 경항공모함 뭐 1년 예산 500억 그 말도 안 된다 하니까 뭐 어떤 분이 썼어요. 그거는 항공기는 어차피 공군에서 하니까 해군은 50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공군에서 쓰는 국방비는 국방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 국방 예산에서 경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냐를 봐야지, 해군에서는 500억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는, 만약에 해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에 대안으로 이제 그러면 원장을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아, 쉬운 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경항공모함보다 더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원잠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많아요. 이건 미국 쪽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단 해역이 좁다. 그렇기 때문에 원잠보다 훨씬 정숙성이, 원잠은 소리가 많이 나요. 원자력 잠수함이 큰 이유가 그 원자로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소리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그거 소리 잡기 위해서 큰 면도 있어요. 정숙성, 그러니까 원잠보다는 정숙성이 뛰어난 재래식 AIP 추진식 잠수함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울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뛰어난 탄도미사일 기술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원잠이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원잠 역시 경항공모함 못지않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5,300톤급 수중 배수량 5,300톤급의 원잠 쉬프랑급의 경우에요. 대당 건조 비용이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이에요.
자, 근데 우리 경항공모함은 우리가 이제 4만 5천 톤급이었잖아요. 4만 5천 톤급을 우리가 2조 300억 원 정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톤수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대단히 비싼 편이죠. 더구나 그나마 프랑스는 원잠 제작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코 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안으로 제가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잠수함을 말씀드렸을까요? 왜 대안으로 제가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잠수함을 말씀드렸을까요? 첫 번째, 북한의 SLBM의 위협 때문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SLBM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뭐 북한은 이제 원잠 설계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건 솔직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원잠 기술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와봐야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재래식 잠수함이라도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했다. 그거 이게 실리면 이게 정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 핵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항구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추적해야 돼요. 매복하고 있다가 추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쫓아갈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영화에서는 잠수함 이렇게 추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추적하면 걸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그재그로 추적해야 돼요. 얘를 갈 때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얘하고 속력이 똑같으면 지그재그로 추적하다가 어떻게 돼요? 얘가 멀리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얘보다는 얘가 속력이 빨라야 돼. 그렇다면 뭐야?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잠이 필요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던 주변국에 대한 견제예요. 솔직히 항공모함의 천적은요, 잠수함하고요, 초음속 대함미사일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잠수함이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탄도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전략적 수단이 될 거예요. 분명해요. 솔직히 핵탄두가 아닌 게 조금 아쉽지만 핵탄두만 하면은 화룡점정인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SLBM은 여러분 지금 일본이 가지지 못한 수단이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일본 얘기하잖아. 독도 때문에 일본 얘기하잖아. SLBM은 일본을 못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못 가진 카드를 우리가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일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인데 일본 입장에서 딱 봤을 때 한국이 항공모함 갖는 게 싫겠어요? 아니면 SLBM 탑재한 잠수함 갖는 게 싫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원잠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죠. 이게 사실 원잠이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게 핵추진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뭐 무기에 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알레르기 반응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우라늄 농축 때문에,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왜냐면 우라늄 농축이란 건 재처리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2015년에 원자력 협정이 우리가 개정됐죠, 미국하고. 개정되면서 미국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협정이 개정됐어요. 그 전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원자력 추진체를 써야지만 고속을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자로도 좀 소형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농축도 90%짜리 써요. 거의 핵무기 수준 써요. 그러니까 얘네는 만 몇천 톤을 막 그냥 막 수중에서 30노트를 막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20% 정도, 농축률 20% 정도만 돼도 수중 배수량 5천 톤 정도만 되면 웬만하면 할만하대요. 앞서 언급한 제가 프랑스의 슈프랑급 있죠? 걔도 농축률이 20%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농축률이 20%고 연료를 10년마다 한번 교체해줘. 거의 반영무적이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수중속도는 25노트로 꽤 괜찮은 편이에요. 자, 이런 거를 고려해 봤는데. 근데,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이 개정됐지만 우리는 아직 뭐예요? 재처리 시설이 없어요. 미국이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원전 시설을 더 확충하기 어려운 지금 사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게 원자력 협정이 개정됐지만 전제 조건이 붙었잖아요. 무슨 전제 조건?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혹여 한국이 딴 생각 할까봐 재처리 시설조차 허가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기술도 쉬운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급한 대로 프랑스산을 좀 들여올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브라질은 들여왔거든. 브라질은 프랑스산 그 잠수함을 요번에 들여오면서 그 잠수함 한 대에는 그 원자력 추진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확한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체는요, 핵무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심과 설득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라의 구분을 걸고,
결심과 설득이 있으면 될 것도 같아요. 솔직하게 외교를 절묘하게만 한다면.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SLBM 잠수함이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북한의 SLBM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중국의 잠수함까지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잠수함 우리가 손에 넣게만 된다면 고비용의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비용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재래식탄도 혹은 EMP탄을 탑재한 SLBM을 실을 수 있다면 항공모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억제 능력이 있을 거예요.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이 잠수함이 한반도 전력구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본 항공모함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손에 넣었다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네. 일본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 생각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일본의 해상자위대보다 일본의 해상력보다 한 번도 우리가 뭐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지금도 지금 뭐야 3000톤급 이상 함정 일본은 50대예요. 50척이에요. 우리는 20척이고 더욱이 지금 일본은 뭐예요? 헌법 때문에 아직 SLBM 탑재한 잠수함을 못 가져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헌법 바꾸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입도 선매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운영 노하우도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좀 하자는 얘기야. 이럴 때 조금만 어? 좀 해서 진짜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치 그거군가. 임진왜란 때 거북선 같은 역할. 그럼 그럼. 완타치로 쪼개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난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경항모의 조기 공급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그 미국이 이런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F-35B를 운영하면서 조기 공급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F-35B가 워낙 레이더가 강력하고 A사 레이더가 강력하고 그다음에 그 항공기끼리 네트워크 능력이 좋으니까 충분히 조기 공급이 능력을 할 수 있었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영국이 한번 해봤거든요. 미국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영국은 영국도 한번 F-35 가지고 초계만 해보니까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 AW101 헬기를 기반으로 한 HM2 조기 경보 헬기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F-35B의 탑재 수가 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 해병대 역시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을 일찌감치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 해병대는 해군하고 같이 작전하잖아. 그래서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E-2D 조기 경보기에 백업을 받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AS 네. 시간이었는데 네네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방부 내나 해군 내 저보다 한 100만 배는 똑똑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이 알아서 잘하실 겁니다. 저는 다만 제가 이 항공모함 편의 영상을 올린 이유는 딴 하나예요. 뭐냐?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이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얘기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욕도 많이 샤워시켜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제가 나름 이제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고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100만 배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